자,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를 갖고 계신 우리 제피디님이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버전을 구입하셨죠? 받으셨죠? 베타 네. 버전을? 네. 이게 또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셔서 오늘 FSD라고 불리는 풀 셀프 드라이빙 요거를 여러분께 좀 같이 운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전에도 한번 우리 오토파일럿으로 고속도로에서 해봤었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거랑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냥 일반 도로. 시내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다. 맞는 거죠? 네. 그때 우리 고속도로에서가 더 잘 돼서 고속도로 타자마자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을 했었는데 이제는 시내에서도 이렇게 풀 셀프 드라이빙을 잘 구현을 할 수 있다. 과연 얼마나 이 시내를 잘 누빌지 지금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핸들이. 이제 핸들에 손 안 올려도 돼요? 아, 올려야 돼요. Oh. 이거 못 보던 기능인데 카메라? 예. 깜빡이를 켜면은 그쪽 네. 카메라가 켜져요. 아. 그 전에는 약간 게임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실사판이라고 해야 되나? 화면 전체로도 보이고 이제 사람 지나가는 것까지 캐치를 하네. 오호.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렇구나. 오케이. 앞에 차가 브레이크 등을 밟은 것까지 얘가 표시를 해주네요. 신호등도 다 감지를 하고 지가 알아서 스스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똑똑해요. 똑똑합니다. 저기 장애물이 옆에 있는 것까지 다 표시를 해주네. 오, 꽃갈까지 표현을 하네. 신기하다. 그 전에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더 디테일하게 바뀌었어요. 뭐 여러 사람도 디테일하게 다 보이고 사람 지나가는 것까지 진짜. 근데 몇 명인지 셌는데 맞아 개수. 명수 개수가. 똑똑하다. In 500 feet, turn left onto Huguenot Avenue. 지금은 근처 그냥 아무데나 찍어보고 가고 있어요. 네, 근처 아무데나 찍어보고 가고 있는데 지가 깜빡이를 스스로 켰습니다. 이거 전에 깜빡이 키면은 그건 차선 변경이었구나. 차선 변경할 때 승인하겠습니까 말겠습니다 떴었잖아요. 그거는 설정할 수 있어요. 얘가 마음대로 이제 꺾으면 불안하니까 네. 승인을 요청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하. In 500 feet, turn right onto Grand Avenue. 지금 저희가 처음 있던 곳에서 그냥 아무 곳이나 랜덤으로 찍어서 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그 주소대로 얘가 지금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아, 스탑 사인까지 보는구나.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아하. 오케이. 가시성 확인 중.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얘가 우회전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눈치를 본 다음에 완벽하게 우회전을 했어요. 경로를 따른 차선 변경 지가 잘 하고 있죠. 변경 필요, 탭 파열 취소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신호등도 완전 완벽하게 보고 있네요. 얘가. 아니 그 전에는 고속도로에서 주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 이런 것들을 몰랐는데 얘가 신호등 완전히 파악하고 아까 스탑사인도 봤고 그 다음에 미국은 뉴저지는 빨간 불이어도 우회전을 허용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알아서 가든가요? 네. 그래요? 비보호 좌회전도 잘하고요? 네, 비보호 좌회전도 하고 아직은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웬만한 교통 법규에 따라서 얘가 가는 거를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차 건널목도 가보셨어요? 기차 건널목은 안 가봤네요. 아니 제가 이거를 봤더니 이 FSD가 신호등 인식하고 그다음에 스탑사인 아까 얘가 했듯이 스탑사인 인식하고 뭐 자전거 도로도 인식하고 기차 건널목도 인식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라운드어바웃도 잘해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뭐 쓰레기통이라든지 뭐 꽃갈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단 횡단을 하면 그 사람도 기다려줘요. 아 진짜요. 신기하네. 이게 테슬라가 차에 원래 오토파일럿 기능이 다 있잖아요. 네. 다 있죠. 예. 그럼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뭐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걸 하고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앞에 이제 차를 따라가는 거죠. 아 그러면 오토파일럿은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 차들이 가는 속도를 맞춰주고 앞에 차량이랑 간격 유지해주고 그쵸. 거기 아이고 왜 그런 거죠 얘가요? 아직은 실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이게 그 완전 자율 주행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이제 테슬라에서도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팔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웬만큼 이 전방 주시를 하고 좀 주변을 살피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레벨 2에 이르렀다? 예, 아직 네. 레벨 2라서 네. 항상 주시를 하고 있으셔요. 어떤 질문 보니까 이제 드디어 차에서 자도 되나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한 레벨 5까지는 돼야 구현이 레벨 4 정도? 그 정도 돼야 뭐 구현이 되지 않을까? 뭐 2030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일론 머스크 말로는 요번 년도 말에 할 거라고 그러는데 오! 빨리 올 수도 있겠구나. 모르죠 아직. 이제 도착을 해서 여기로 찍었었거든요. 네, 근처에 몰로 찍고 얘가 잘 찾아왔습니다. 몇 번의 실수는 있었는데 이게 밤에 운전할 때 빛을 바라겠네요. 그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얘가 옆에 차들도 다 봐주고 그쵸. 끼어드는 것도 이렇게 봐주고 하니까 사실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한들 밤에 운전하다 보면은 이 사이드미러 보는 것도 힘들 때가 있고 뒤에서 차가 막 오거나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거나 하면은 그걸 못 맞출 때가 있는데 밤에 운전하면 확실히 빛을 발할 것 같고 장시간 운전할 때 그때 좋을 것 같아. 제가 나야가라를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편하더라고. 그럴 수 있겠다. 너무 편해서 졸려요. 그 잠은 안 됩니다. 자시면 안 돼요. 얘가 그리고 스마트 호출 되잖아요. 예. 저번에 보니까 막 얘 막 막 이렇게 부르듯이 막 얘를 막 부르시던데? 예, 불러줘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똑똑하게 찾아와요? 근데 그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몇 피트라고
정해져 있을 텐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갔는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제가 6시간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제 줄이 점점 짧아지면서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차를 저 뒤에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차가 내가 줄 서 있는 데까지만 와주면 나 차에 잠깐 들어가 있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혼자 가가지고 누가 차를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테슬라였으면 저기에 있는 내 차를 여기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끌고 올 수 있는데 뒷차들한테 굉장한 피해가 아닐까요? 왜요? 파킹되어 있는 차. 파킹? 어, 파킹되어 있는 차를 이 앞에, 여기 옆에 자리가 하나 공간이 난 거야. 아, 여기까지는 오는데 얘가 자동적으로 파킹은 못해요. 그래서 다시 타서 파킹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 근처까지 와서. 아, 그래도 근처까지 오는 게 어디예요? 근처까지는 올 수 있어요. 좋다. 네. 이거 좋다. 그리고 똑똑한 기능 또 뭐가 있어요? 주차! 아까 주차 얘기했잖아. 주차 자리를 찾지는 못하죠, 아직. 그렇죠. 찾지는 못하는데 주차 공간에 근처에 가면은 네. 얘가 주차를 할 거냐고 물어봐요. 어허? 그러면 누르면 주차가 돼요. 평행주차. 평행주차, 이제 백으로 주차. 백으로 하는 것까지. 네. 이 주차가 사실 이 한국보다 미국이 주차하기가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국이 더 어렵지 않나요? 좁아서? 그래요? 아, 여기도 되게 좁던데요? 여기 맨하탄 말고는 이 지역은 되게 넓던데. 그래요? 아니 이게 도로들이 아주 옛날에 만들어지고 이런 주차 공간들도 옛날 차에 맞춰져서 폭이 되게 좁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이 주차할 때 되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으시는데 그때 얘가 좀 이렇게 파킹자를 찾아서 파킹을 막 이렇게 해주면은 지가 파킹 막 하면은 아 진짜 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되게 애매한 그 막 기둥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지하 주차장. 네. 이런 데서 파킹해 보셨어요? 전 파킹 잘해서. 아니 기둥 막 있고 지하 주차장. 네. 그때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 예, 그런 곳에서 유용하겠어요. 그쵸? 네. 완전. 지금 아직 목적지를 안 정해놔서 안 정해놨을 네. 때는 이제 직진으로만 가요. 아~ 신호 보고 네. 이제 앞에 차량 속도 어허? 보고 그 정도만 어허. 하면서 계속 앞으로 가요. 그렇구나. 일단 직진으로 해놓고 막 갈 곳을 검색해도 되겠다. 그렇긴 한데 앞에 시야를 다른 곳으로 오랫동안 옮기고 있으면 경고를 해줘요. 어? 얘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여기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로 이제 보고 있어가지고 경고를 해주는데 그런 경고를 다섯 번 받으면 이제 자격이 박탈돼요. 예, FSD 베타 자격이 박탈돼가지고 이제 사용 못하게 돼요. 그래. 이 말이 나온 김에 이 테슬라 FSD 베타 버전에 대한 궁금증 몇 개를 제가 뽑아왔어요. 이 실제로 주행을 하고 이용을 하고 계신 우리 제피디를 상대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파일럿과 FSD의 차이점은 도대체 뭔가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었죠. 어디 가서 주차해놓고. 어, 그래요? 제가 하나밖에 못해서 항상. 좋아요. 우리 안전하게 주차를 하고